와, 밤새 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야, 어젯밤에 비가 꽤 많이 왔어요. 어우. 야, 양수기가 어떻게 됐나, 또 내려갔나 해서 확인해 보러 왔는데, 멀쩡히 잘 있네. 아유, 비가 또 많이 올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걷어서 올려놔야겠어요. 와, 어젯밤에 비 많이 왔습니다. 와, 여기 또 잠길 정도 비가 왔어요. 여기는 뻑하면 이쪽으로 물이 잠겨. 배수로를 빼줬는데도 물이 이쪽으로 잠기네. 저쪽이 좀덜 빠진 것 같아, 물이. 와, 오이가 이제 많이 컸습니다. 오, 오이가 짧게 보여요, 이제? 우와, 와, 이 컸다. 이렇게 컸어요, 지금. 이야, 예쁘다. 이거 따야 됩니다. 와, 짧게 깨 있네요. 저기도 있고. 이제, 여기도 이제 오이가 이제 막 쏟아지겠어요. 아유, 벌벌. 아, 비가 오면은 오이한테 아주 안 좋아요. 여기 하우스는 비만 오면은 이 위쪽에서 이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물이 차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하우스 내부에 습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균병이 더잘 퍼집니다. 그거를 방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검정색 비닐을 깔면은 물은 그 비닐을 타고 빠져나가고요. 이 안쪽으로 물은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비닐을 좀 깔아 보겠습니다. 와, 어차피 여기 엄청나게 왔나 봐요. 여기 다 그냥 휩쓸고 지나갔네. 하우스 내부에도 비가 엄청 왔어요. 와, 고추 봐요, 고추. 엄청 키가 커졌어요. 세상에나. 고추는 키는 큰데, 고추가 좀 달렸나? 여기 밑에 좀 달리긴 달렸어요. 이쪽으로, 네, 달리고 있네요. 그래도. 이게 늦게 심어가지고 고추가 낙과가 많이 됐었거든요. 막 주렁주렁 달리고 그러진 않았네. 이게 5월 말에 심다 보니까 이 고추가 아래쪽으로는 많이 없고요. 이제 활착이 되고 나서 그 위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달렸습니다. 이건 뭐야? 여기서 이런 게 열과가 있네. 아,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있어요. 여기 고추는 커요. 아, 하우스 내부는 기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낙과도 많이 생기고. 이제 초기 3분지, 4분지까지 고추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게 여기까지 요만큼 컸을 때, 3분지, 2분지, 3분지에 꽃이 이제 달릴 때 저희가 옮겨 심어가지고, 여기가 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활착이 되는 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좀 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아래쪽에 지금 고추가 많이 달렸어야 되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도 좀 나중에 평가를 좀 해봐야겠어요. 늦게 심으면. 모종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에이, 담배나 봐. 여기다 하우스도 다막 엄청 들어와요. 아, 장인어른 지금 토마토에다가 비료 넣어주고 계십니다.
토마토가 이쪽은 건강한데 이쪽 라인은 이 물이 자주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안 좋아요. 이 토마토도 땅 속에 물이 많으면 아주 치명적이에요.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건강해요. 아, 예쁘다. 지금 장모님과 와이프는 들깨 모종 심고 있어요. 아, 들깨 모종 다 심었네. 왜 안 돼? 손으로 해야 돼? 이제 못 해. 아, 이거 땅에서 캐온 거야? 땅 안 돼. 찔러줄까? 아, 너무 손 아파. 이거 너무 딱딱하고 이렇게 힘 세게 써야 돼. 구멍 내줘야지 뭐. 어제 비 엄청 왔나 보다 여기. 아유, 비 엄청 크게 왔지. 응. 여러분 들깨 심어요. 여러분 들깨 이렇게 커요. 와, 그것 좀 잘라야겠다. 아유, 잘 클까? 우리는 잘못했어요. 올해가 경험 너무 많이 없어요. 초보 농사꾼이라 그래요. 올해 하우스 처음 하니까 들깨 6월 말에? 6월 말에 아니? 맞아, 6월 말에 했어. 6월 초에. 아, 6월 초에 했다. 여러분 6월 초에 뭐 좀 했는데 비가 안 와요. 그래, 뭐 심어서 지금 이렇게 커요. 한 2주만 키워도 충분했는데. 그리고 여기 인삼 땅이니까 땅 너무 딱딱합니다. 기계도 못 쓰고 지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허리 아파요. 여러분 들깨 농사 해보세요. 들깨 농사 재미있어요? 허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야, 이거 뭐 나무를 갖다 심는 거야? 이렇게. 이거 클까? 빼고? 크지. 심으면 크지. 그런데 나중에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와. 아까워서. 응, 그냥 심어? 심어야지. 사면은 또 내잖아요. 여러분, 들깨 농사. 올해 들깨 많이 할 거예요. 옥수수 밭은 다 들깨 심어요. 여기 찔러줘. 응, 알았어. 구덩이 만들어줘. 구덩이 만들어줄게. 여러분, 엄마 맨손으로 하고, 아유, 허리도 아프겠어요. 몇 시간 동안 하니까 얼마나 허리 아픈지 말도 못해요. 이거 두 그랑씩 심으면 하나씩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땅 좀 있어요. 가운데 찌르면은 땅 너무 없고 힘들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널리 하세요. 아유, 힘 쓰고 쭉쭉 내리세요. 응. 아유, 왜 한번 동그란 거 해야 돼요? 그렇게? 응? 더 크게 하라고? 크게 해요. 해요? 진짜요? 한번 하면 돼요. 내리면 돼요. 그치? 힘들잖아요. 엄마 계속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들깨 밭 이렇게 넓게 여기 다 심었어요. 와, 올해 들깨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일단 열심히 해요. 그쪽은 땅콩이에요. 땅콩. 올해 땅콩 많이 했어요. 와, 아까 저는 헨수 아빠처럼 그렇게 구덩이 만들었는데 열 고랑 정도 한 후에 진짜 팔 엄청 아팠어요. 근육도 아프고. 헨수 아빠 속도 형 한국 사람 빨리 해요. 여러분 비 올 거예요. 요즘 장마예요. 장마 비 올 때 일하면은 더 힘든데 오늘 다행합니다. 비가 지금 안 와요.
우리는 열심히 빨리 뜨게 심어요. 여기 들게 옥수수, 고추 다 있어요. 와, 위에 하우스 오이하고 토마토 엄청 지금 많아요. 작물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잘 크고 잘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처럼 들게 심어봤나요? 맨손으로 하고 이렇게 메롱메롱 얼른 엄마 허리 아파요. 허리 아프세요. 이렇게 손으로 기계로 못 쓰니까 비가 오기 때문에 땅 너무 젖었어요. 비가 못 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방법으로 해요. 허리는 진짜 아프세요. 엄마 덕분에 우리는 들게 많이 심었어요. 여러분 엄마 손 너무 아파 보이죠? 엄마 맨날 이렇게 하니까 와. 엄마 내년 이렇게 모종하면은 더 나는 것 같아요. 올해 우리 열심히 모종 심었는데 하나도 못 썼어요. 모종 다 크고 버렸어요. 아유 아까워요. 경험 없으면은 힘들어요. 다 그래요. 아무거 해도 경험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합니다. 내년도 조심하고 다시 잘 하겠습니다. 내년 엄마 이렇게 고생하게 안 하게 해주세요. 현수 아빠 너무 힘들다. 허리 너무 아파. 우리 다시 결혼할까? 뭐라고? 다시 결혼할까? 다시 결혼하자고? 응. 왜? 당신 여자 농사 좋아하는 여자 찾고. 응. 나는 행사장 찾고 어때? 못 찾는 것 같아요? 못 찾을걸? 가끔 너무 힘들어서 안 맞은 것 같아.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고추 잘 됐다. 여기 고추 잘 됐어요. 노지가 훨씬 낫네. 응. 야, 이거 넘어진다. 잎 예쁘고 튼튼하고 상태가 너무 좋아요. 잘 됐다. 여기 고추 순 따고 있어요, 여러분. 고추 풋 고추도 엄청 맛있어요. 여기 좀 겨순 따라 이거. 풋 고추도 많고. 이거 겨순 따버려야 돼 이거 다. 네, 순도 많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잘 커요. 아이씨, 담배 나고 먹었네. 풋 고추 하나 딸 먹어봐. 오, 맛있겠어요. 맛있지. 여기 농약도 안 쳤는데. 맛있다. 어때? 약간 매워. 좀 맵지? 여기 건 약간 맵다. 노지니까. 그리고 장 좀 찍어야지. 장 안 찍으니까. 매콤하죠? 매콤한데? 확 한다. 좀 매콤해요, 여러분. 우와, 고추 너무 잘 크고 있어요. 여기 노지 잘 큰다. 내년에도 고추 좀 해야겠다. 또 해요? 내년 땅 좀 돌려줘야 될 아닐까요? 내년 안 하고 싶어. 이제는 고추가 좀 되네. 이거 5월 달에 말에 그 모종 남아가지고 여기다가 심은 거잖아.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도 지금 일단 농사 너무 많이 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뭐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요. 비료만 줘도 말뚝 박아주고 줄 치고. 젖순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해줬나, 올해? 젖순은 뭐 그대로 다 딸 거예요. 주문 있어요. 손님 보낼 거예요. 매콤한 맛인데? 맵지? 매워. 이거 꼭 요리해도 좋은 거 같아요. 약간 매운데? 노지니가 좀 더 독하지 뭐. 약간 독한데? 고추 여기 일찍 심으면 잘 되겠는데? 물 시스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자두 커플, 자두와 부모님 남편 같이 여기 오이 밭 와서 일합니다. 아침에
들깨 심고 지금 오이 따요, 여러분. 와, 오이 예쁘죠? 오이 예쁘게 나왔어요, 여러분. 네, 저희가 드디어 오이를 수확합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하는 동안 고생하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여기 언제 심었지? 6월 14일 날 심었나?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네, 한 달 딱 심은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수확합니다. 와, 첫 번째로 나오는 오이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수확 오이. 아, 예쁘죠? 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오이 요즘 첫 번째 수확하니까 너무 좋고, 예뻐요. 그리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빠, 여기 따주세요. 여기. 우와. 와. 얘는 좀 뚱뚱하다. 오, 예쁘다. 입도 이렇게 따줘야 돼요, 따면서. 예. 네. 따면서 일 관리해줘요. 와, 많이 땄어요. 저희 요번에 첫 번 수확한 겁니다. 첫 번째 수확해요. 네. 좋아요. 오이 너무 예쁘고 좋죠? 네. 좀 있으면 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1주 정도 더 있으면은 빠글빠글 나올 거예요. 네, 빠글빠글 나옵니다. 여러분, 40개 택배비호에 포함해서 25,000원입니다. 많이 주문해 주세요. 맛있는 오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거워요, 무거워요, 여러분. 비가 올 때 우리는 하우스에서 일하고 이거 통 옮겨서 영양제 줘요. 무겁습니다. 어휴, 현수 아빠 다 더러워졌어요. 엄마는 복숭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황홍미야. 엄마 아기처럼 칼 없어서 이렇게 이으로 먹어요. 이로 먹어요. 와, 이건 뭐예요? 해산물 샐러리 볶음. 해산물 샐러리 볶음. 아유, 기분 좋아요, 현수. 기분이야, 좋아요. 할아버지 뭐 드시나 보는 거예요? 아유, 좋아. 뜨거워, 뜨거워. 바로 입으시 붕어. 오유. 네. 이, 맛없어. 아유. 먹어? 뜨거워서 그렇지. 조심해. 아유, 뜨거워. 약간 뭔가 이상해. 맞지? 아유. 아유, 바로 넣어. 물 나와봐. 어? 물 나와? 양배추 물 나오지. 아유, 좋아하네. 좋아해요. 내가 갔네. 엄마, 망상. 장모님 되게 좋아하시. 이거 뭐 빼놔줘. 현수 너무 좋아해서. 걱정해서 빼잖아. 주라고. 물을 먹네. 주라고. 오이, 감 먹네. 오이. 걱정해서 그거 다 먹을까봐. 그러니까 빼놨지. 뺏었는데. 너무 어렵게 빼놨어요.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꼬는. 남이 끊었잖아. 조심해. 이유식 좀, 뭐 좀 먹자. 이거 뭐야? 이거는 현수 이유식인데, 쪼끼야. 이거 안 그래도? 오랜만에. 맛있어. 원래는 못 넣어, 이런 띠로. 못 넣어. 낫고. 아이고, 맛있어요. 뭐 보았는데 조리? 아버지, 이거 엄마 해주는 오이 김치입니다. 드셔보세요. 오이 김치. 김치 뭐 좋아? 좋아나? 아삭아삭 맛이 나고 맛있대요. 맛있어. 아유, 엄청 맛있어요. 현수도 먹어보고 싶나? 이거 우리가 이제 재배한 오이입니다.
엄마는 들였어요. 엄마 오이 많이 들리대. 이렇게도 김치 해서 같이 나눠서 먹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밥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오늘 우리는 9시 10분, 9시 10분 정도 밥 먹고 있습니다. 현수도 여기 같이 와서 너무 잘 놀아요. 할머니 먹는 것도 먹고 싶고. 할머니 먹는 거 바로 가르치고 싶고. 현수야, 엄마 안아줄까? 할머니 밥 먹어야 돼. 아, 현수야. 아빠 불러요. 응? 아빠 불러봐. 아빠. 아빠. 아빠 알아. 아빠 소리 알아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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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좋지? 좀 놀아요. 엄마 밥 먹을게요. 식당에 오고 싶어가지고 아유 뭐가 있나 다 궁금해요. 근데 엄마하고 할머니만 외할머니만 안아서 식당에서 있었지. 아빠가 안아주니까 새로운 기분이지. 이런 현지야. 각도에서 쳐다본 건 처음이지. 현지야 좋아 그치. 궁금해요. 여기 뭐 있나 다 살펴봐야 돼요. 알겠어. 이쪽에서 보니까 이거 새로운 거야. 왼쪽에 있는 것만 지금 새로운 거야. 저게 뭔가 처음 여기 아빠 안아주니까 아빠 그래. 아빠 자리에 앉으니까 이게 뭐야 왼쪽 있는 거. 현지야 엄마. 엄마 봐야지. 엄마 쪽 할까? 이쪽에 뭐가 지금 싸붙어 있으니까 자꾸 나오는 거야 지금. 저거 처음 봐? 우유병이잖아요. 아빠 안아주니까 좋아해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닦아라 닦아라 김치. 야 이거 아니라 이렇게 했어. 이게 좀 달라졌다. 말하고 싶어요. 면장 에. 톤이 달라졌어. 예전에 그냥 단순한데 지금 음성을 좀 음낮이가 바뀌었어. 말 좀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 이제 조금씩 말 배우는. 좀 말 가르쳐 주세요. 현수야, 오 잘한다. 우리 발. 네, 대웅이야. 발 내려 위험해. 현수야. 현수야. 아빠. 아빠 해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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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말 들으면은 좋아해요. 알아요. 아빠,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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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엄마 관심 없네. 아빠 좋아?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아버지 옥수수. 오, 이 소리 커. 어머나. 옥수수 주세요. 먹는 거야? 맛있어요. 먹는 거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주세요. 주세요. 난 좀 먹고 싶다. 주세요. 능간이야? 응? 주세요. 능간이야? 봐, 힘들죠? 내려가자. 아빠 저기서 좀 쉬어야 돼.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니? 너무 피곤해.